한전이 34개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올 들어 두 번째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식으로 내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목표가 86% 달성됐는데요. 향후 정지 여건 개선 등의 과제가 있지만 광주 전남을 에너지 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기존 구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너지밸리 투자를 약속한 기업 대표와 한전 사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에는 3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4년간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430곳. 내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86% 달성됐습니다. 약속된 투자 금액은 모두 1조 6,70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도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한전과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혁신도시에 각 14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에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같이 추진할 겁니다. 지역 기업들도 앞다퉈 에너지 신사업 개발을 서두르면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계속 맞추다 보면은 좋은 어떤 그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 사장은 시작은 한전과 함께하지만 앞으로 관련 투자와 연구 성과들을 확산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길게 봐서는 결국은 전체 시장 또는 수출 이런 걸로 결국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 협약에 나선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57%가량만 실제 투자를 집행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등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내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라는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